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8월 10일 화요일 마감 방송 그리고 특징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강하게 출회되면서 오늘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선물을 16,000개 가까이 매도 때리면서 조정시켰는데요. 코스피 기관 외국인 도합 한 1조 가까이 매도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좀 아쉬운 것이요. 대체적으로 아시아권도 그렇게 약세 흐름 아니었는데 여기 보시면요. 중국 1%대 상승 마감됐고요. 니케이는 0.24% 상승, 항셍도 1.23% 상승, 대만이 0.92%로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물론 우리나라는 이러한 여타 다른 아시아 국가 대만과 비슷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대만이 밀린 것과 같이 같은 형국입니다만 그래도 아시아권이 비교적 양호했는데 오늘 조금 하락폭이 있었던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선물 가지고 완전 시장을 교란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여기 사이를 보시면 자, 13,000계약 누적으로 이제 매수 전환됐다가 이제는 또 16,000계약 매도 전환이니까 도합 한 30,000계약 정도로 시장을 엄청나게 지금 좌지우지 하면서 흔들어 제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는 또 마이너스 21,000이었는데 여기 가면 또 플러스 14,000이니까 35,000계약 정도 이렇게 되는 셈이죠. 이렇게 차액이. 그죠? 그래서 선물로 뭐 단타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을 상당히 선물로 휘젓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별로 한번 챙겨보자면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SK케미칼 15% 가까이 초강세보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한팅모지라는 상한가 시연했기 때문인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 국내 백신 최초 임상 3상 승인 됐다는 소식 나오면서요. SK바이오사이언스 상당히 양호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자,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68% 가지고 있으니까요. 상한가 대시할 때 20% 이상도 상승했다가 26%까지 갔었습니다. 조금 밀리는 모습입니다만 이제 하락한 추세 돌려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더 홀딩한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여러분들께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관심있게 봐라 매수 의견도 드렸고 방송도 여러분들께 소개한 바였습니다. 그쵸? 삼성전자, 두산피오셀, SK케미칼 주말에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사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인데 오늘 시장이 좀 흔들리니까 어저께 먼저 사 들어갔습니다만 어제 오늘 정도의 눌림목 구간에서 또 매수할 수 있다는 의견 제시했고요. 두산피오셀도 양호하고요. 오늘 시장 흔들렸는데 SK케미칼은 대박 행진입니다. 자, 두산피오셀 이것이 너무 안 되는데요. 그죠? 이왕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뭐 참고를 하실 분 참고로 하시면 될 테고요. 자, 두산 피오셀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시장 낙폭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상향 초입이니까 매수도 뭐 가능했던 구간이겠죠. 자, 여러분들께 체크해 준 종목 양호하게 양호한 상황 보여줘서 대단히 기쁩니다. 자, 동준님, 닥터케이크 뭐 사라 그랬다? 그쵸? SK케미칼 사라 그랬죠. 대박. 그쵸?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강하게 갈 것 같다. 느낌이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강하게 갑니다. 자, 그런 부분 모든 게 준비되고 난 다음에는 맨 마지막은 느낌이다 그랬거든요. 피어 그죠? 피어
너무 꼬입니까? 맨 마지막 필이거든요. 그죠? 필이. 아, 대박날 필이. 느낌이 왔었어요. 그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자, 맹구님이 SM, CNC로 장난치다 물렸다. 장난칠 정도의 돈으로 하셨는 모양이죠. 자, 아쉬운 것은요. 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전자 삼성 전기 할것 없이, 아, 전기전자 상당히 약세 보였고요. 오늘 매도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조건에 오늘은 8만 원대까지 오긴 했으나, 방송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살수 있습니까? 오늘 안 사는 날입니다. 왜? 시장 개판이었고요. 기관 외국인 강하게 던지니까요. 오늘은 아닌 겁니다. 내일 정도에 만약에 반등 시도 나오면 그때 사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자, 그렇게 조건들 다 말씀드렸습니다. SK하이닉스 여러분들께 관심 가지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60일에 저항 계속 받으면서 스트레이트로 올라왔던 부분 그대로 다 토해내면서 크게 무너집니다. SK하이닉스 좋지 않습니다. 기관 외국인 그냥 쌍끌이 매도 열나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오늘 어저께 상승분 다 반납하는 아쉬운 흐름입니다. 그죠? 그러면 적당하니 비중을 축소 내지는 그냥 손실 거의 없을 테니까 일단은 소나기는 피하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내일 만약에 추가로 하락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삼성전기도 강세 보이던 부분 크게 무너지면서 오늘 하락 가져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오주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은 1.5% 상승입니다만 JP모간 들어왔어요. 나머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아쉽게도 상승폭 유지하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입니다. 아마 JP모간이 지금 마지막 기회다 싶어. 그죠? 공매도 때렸던 부분 조금 두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SK 바이오 사이언스와 같이 그죠? 이런 종목들 다 공매도 어느 정도 강하게 들어와 있던 부분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SK 케미칼 26만 원, 24만 4천 원뭐 이런 게 공매도 단가였습니다. 그죠? 그거 그대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러면 쇼커브링 동반되는 거거든요. 가만 두고 있으면 손실 커지기 때문에 올라갈 때 같이 막 쇼커브링 들어오면서 더 가속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도 지금 전일에 강한 조정 이후에 추가 하락은 하지 않고 반등해주는 모습이 좋았는데 막판에 밀려버리니까 좀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비트코인이 강세 보였습니다. 비덴트 3%대 상승. 자, 우리 기술 투자 3%대 상승. 다날 관심 있다 그랬습니다. 자, 비덴트도 강하게 올라가다가 전고점 인근에서 좀 튕겨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우리 기술 투자도 아직까지 저항대에서 잘못 넘어가는 모습. 다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다날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다날이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기존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 쪽에 충분히 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다날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는 뭐라 그랬다? 그렇습니다. LG화학도 이제 관심 가져볼 필요 있고요. 2차 전지는 삼성 SDI라고 그랬습니다. 2.83% 강하게 랠리합니다. 이런 부분들 동준님 공부 한번 잘해봐요. 강하게 갈 것이다 라고 그 섹터에서 어떤 종목이 강하게 갈 것이다. 그것까지 일단 그것까지도 맞춰내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들은 추세와 수급의 강도에 따라서 차이가 그렇게 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맥스트 7%대 하락. 자, 자이언트 스텝 20일 깨지면 안 되는데요. 20일 깨졌으니까요. 5.96% 하락. 자, 메타버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덜렁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다.
조종 들어가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메타버스도 초강세는 무너지는 것 같다. 일단 그렇게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상승하기보다는 이 조종 국면에 좀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점에 덜렁 따라서 하면 되지 않는다. 고점에서 덜렁 사면 되지 않고 20일 무너지고 하는 조짐 넣으면요. 아, 추세가 강세는 무너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처럼? 두산중공업처럼. 그죠? 두산중공업 강세 무너졌다고 노래 불렀죠? 아, 주가가 힘들어한다. 나 힘들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빠지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가와 대화 한번 해봐라. 나 이제 힘들어라고 이야기한다고 이날 이야기했습니다. 그대로 빠집니다. 이런 주가의 흐름들 잘 간파한다면요. 고점에서 덜렁 사는 일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M, CNC. 얼마나 등락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SM. 자, 뭐 여기 최근에 3일 안에 매수했다면 잘했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그죠? 오르고 오른 종목을 덜렁 사면요. 매도 시그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분, 그죠? 지분을 서로 인수하려는 그런 조짐들 때문에 SM CNC 등 자회사 상당히 강세 보였는데, 수급은 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만 강세 무너졌습니다. 내일 강의 반등 하기보다는 밑으로 처질 가능성 더 높다. 그게 정석이에요. 5일선 이탈하는 장대 음봉 매도 시그널, 그리고 목표치 이상 나온 이후에 윗꼬리 달고 볼린저 밴드 삐져 넣으면 매도다.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께 방송으로도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제는 순서가 밀려가지고요. 없습니다만 여기 안에 들어가시면 다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5일선 이탈 장대 음봉은 매도. 그죠? 그리고 목표치 달성 이후에 흔들림이 매도. 볼린저 밴드 삐져나와도 매도. 그러면 뭐다? 매도 시그널 나온 겁니다. 매도 시그널 나왔는데 매수했다니. 그죠? 최근에 급등했고 주가 하락이 더 용이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치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그럼 같이 또 계산해 볼까요? 자, 목표치 여기 2800원에서 여기 정도. 내지는 여기 정도 봐도 됩니다. 여기 박스권 이루다가 돌파했으니까요. 여기를 해도 큰 무리 없겠네요. 2800원에서 4200원이니까 1400원 폭입니다. 여기서 1400원만큼 올라갈 수 있다 본다면 5600원입니다. 5600원 나오고도 넘었습니다. 5600원. 5600원을 목표치로 가져갈 수 있는데 5600원 이상 달성하고 나니 5600원 이상 달성하고 나니 윗꼬리가 막 달려요. 볼린저 밴드 삐져나왔어요. 볼린저 밴드 삐져나왔다는 것은 최근에 강세 보였다 이겁니다. 급격한 상승이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윗꼬리 달고 볼린저 밴드 삐져나오고 5일선 이탈하고 하면 매도 시그널. 근데 물려 계시면 안 되겠죠. 추가 하락 4200원권까지도 할수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당히 약세 흐름에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은 얼추 양호한 모습입니다. SK케미칼 초강세 보였고요. 두산 퓨어셀 아직도 양호하고요. 삼성전자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긴 하나 오늘은 시장이 좋지 않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는 상황이니까 오늘은 매수 제외. 자, 내일 만약에 삼성전자 시장이 반등한다면 그죠? 그리고 양봉이 선다면 기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매수를 해 들어온다면 내일 8만 원 인근에서
반등시 두 번째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오늘 큰 폭의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나오는 상황 좀 아쉬운 흐름이었고요. 오늘 미국 시장 양호하게 마무리되어야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을 텐데 장중에 그래도 큰 폭으로 빠지는 미국 선물을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큰 폭으로 여기 장중에 빠졌던 폭만큼 정도만 미국 시장 하락하지 않는다면요. 내일은 적당한 흐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반등시도 나와서 오늘 미국 시장 양호하게 마무리된다면 내일은 반등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화살표 방송 안내해 보시면요. 카페 링크 걸려 있습니다. 수익 현황 그리고 유료회원 모집 안내 있으니까요. 혼자 하시기 힘든 장애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와 보고 계시잖아요. 실전 투자 대 입상자 닥터K의 리딩을 한번 받으면서 같이 하실 분 같이 한번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혼자 하실 때보다 훨씬 뭔가 편안함과 저 실전 투자와 이론이 접목되어 있는 부분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반드시 한번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